오, 되게 귀여워. 이거 뭐야? 아, 기쁘다. 사장님, 이 빗자루 얼마예요? 야, 이 달걀 왜 이렇게 커요? 큰 닭이 나왔나 보다. 빨간 닭. 아, 그래요? 옛날 닭, 빨간 닭. 얼마예요? 3,000원. 어, 귀여워. 대룡 시장. 자, 거꾸로 들어왔어요. 거꾸로. 나 이따가 찍고 와야지. 귀찮은데? 그리고 금방이니까 오케이. 여기는요. 어머, 강아지다. 야, 강아지 너 어디가? 아, 귀여워. 강아지다. 대룡 시장 강아지입니다. 아, 왜? 야, 너 어디 그렇게 돌아다녀? 미국 옷 입고. 애기 미국 옷 입었어. 왜 도망다녀? 왜? 아, 저기 무서워해? 나 너무 이뻐해 강아지는. 근데 왜 미국 옷 입고 저렇게 돌아다녀? 너무 귀엽지 않아? 미국 국기 그려져서 옷에. 옷 좀 살 거야? 봐봐 미국 옷 있잖아. 야, 미국 강아지. 뭐해? 주인 있어? 진짜 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 다니는 대룡시장 강아지인가봐. 너 아니 주인 있을걸? 옷도 입었잖아. 그냥 우리 약간 가이드 해주는 느낌인데? 아, 사실 좀 무서우면 내 뒤에 있어. 아, 내 강아지 약간 사랑해가지고. 아, 진짜? 오가 오란다. 자, 전통 과자들이 보이네요. 한과라든가 수정과 또 뭐가 있죠? 아, 예, 뭔가 약간 한국의 전통 군것질 거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쌍화차 좀 먹고 싶었는데, 저희가 가려던 가게를 찾다 보니까, 아, 그곳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을 닫아버려가지고요. 그냥 저 보일 때 그냥 먹었어야 되고요. 그때 혼자 먹고 왔어. 어서 오세요. 있잖아 그때 TV에서 봤던. 아, 뽑기도 하고 싶었는데 뽑기도 하고 싶었었어요. 해놨거든. 우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물 카페래.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카페가 있지.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카페라 하진 않겠지. 우물만 좀 보고 가자. 꼭 안 어울리는 노래를 자꾸 들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설마 저거? 멋있다. 보여? 아, 카페 손님 말고는 들어오지 마. 왜냐면 여기는 이 우물... 뭔가 해지는 5시에 시작.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해가 이쪽으로 비치니까. 떡 먹어야 돼. 난 이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 선생님 맨날 뭐 먹을래 하는데 그냥 계속 그랬잖아. 근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사줄게 내가. 이 떡을. 내가 떡 너무 먹고 싶으니까. 안녕. 아, 이뻐. 근데 어디 봐. 아니, 얘네 착한 고양이들인데? 약간? 어, 순해. 어, 신발 벗고 있네요. 예. 네. 자. 아니, 얘네 되게 순해. 안녕 하니까 눈을 딱 감는데, 고양이들은 눈을 감는 게 대답이. 아, 잠깐만. 여기서 말고. 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내가. 어디? 아, 약간 1호전, 2호전인가 보네. 약간 저쪽에 주력하시나 보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뚝하다. 시간이 멈춘 곳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다녀와 보세요. 꽤 괜찮아요. 아, 조용조용한 것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입니다. 자, 여기까지 밥상 사장이었습니다.